없어요. 라면을 어떻게 잡지? 넥타이? 어? 넥타이. 어, 반지다! 와, 천재! 어디 봤어? 어야, 카드 찾았다! 달! 빼도 되나, 이거? 달! 오. 이거 달 맞겠지? 맞죠? 맞는 거 같은데? 야, 나 진짜 못 찾겠어. 이준 언니 못 찾았어요. 나? 내 정신. 언니 자리 일을 찾았어. 네, 라면, 빗, 넥타이, 붓, 매직 남았어요. 라면이 큰데 왜 이렇게 숨기기가 쉽다고? 서랍은 열어봤어? 어, 매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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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천재 아니야?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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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어떻게 찾았냐? 와, 설마 했다. 와, 빗이랑 붓이랑 매직 남았어요. 붓 찾았다! 여기 있어! 여기 카메라가 있다는 건 빛이 있다는 거지 않을까? 어? 여기! 와! 맞아, 맞아! 그치? 파란색 펜, 파란색 펜! 카메라가 있는 이유가 있었어! 야, 이거 필요 없어? 아, 필요해! 이거 필요해? 잘했어! 그림에 홈스캐스 있어? 있었어! 아니, 너무 뜬금없이 여기 안에 숨어 있었어! 머리 빛! 빛. 이거 맞아? 헤어샘한테 가져옵시다. 헤어샘한테 필요해도 돼? 빛이 있을 만한 데가 어딨지? 뭔가 빛은 진짜 안 보이는 데 있을 것 같아. 야, 카메라가 찍는 데를 다 찾아봐 봐.
일단 앉아서 좀 생각을 해볼까? 너 그냥 앉고 싶지? 아니. 어, 근데 진짜 모르겠다. 우리 되게 빨리 많이 찾았는데 빛 때문에 헤매고 있어. 아니, 이거 찾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빗어볼까? 손으로 빛을 만드는 거지. 아, 이렇게. 한 사람을 이걸로 꾸미는 건가? 양말 신기고, 넥타이하고, 모자하고. 아니, 여기서 뭐 찾았어요? 어. 매직을 찾았어, 거기서. 아, 빛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와, 진짜 모르겠다. 멘붕 온다. 멘붕. Where is my brush? 뭘 봐! 열심히 치. 나 지금 못 찾아서 지금.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진짜 못 찾나 보다. 아니, 어디에 숨으면 이렇게 돼? 아니, 우리가 여기 진짜 다른 데는 찾아볼 때는 다 찾아봤어. 있을 때는 거기밖에 없어. 어? 이쪽에 있나? 이쪽. 이런 데 숨어 있나 봐. 어머, 꽂혀져 있네. 아, 열심히 봤는데? 그러니까. 나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쳐봤어. 어쩐지 봐도 봐도 안 보이더라. 와, 잘 숨겼다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여기 모이자. 저희 다 찾았습니다. 자, 노트북 그리고 종이컵. 근데 이걸로 뭘 해야 하는 거지? 이게 끝인 건가 그냥? 반지 나한테 있고 빛 여기. 와, 진짜 터졌다. 너 다 터졌다. 아, 내가 진짜 넣고 있어. 마지막에 있는. 집으로 갈 수 있게. 하나, 둘, 셋.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뭐야? 섬뜩해. 왜? 아, 무슨 타로집 같아. 그러니까 여긴 또 어디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고양이. 그 냉장고에 있던 애 아니에요? 너가 날 우리를 부른 거니? 한번 앉아서 진행해볼까? 게임 하나 봐. 아, 약간 러시안 룰렛 느낌이다. 아, 무서워. 어, 어머, 말해. 야, 너 말하는 연이? 몇 오케이. 번부터 몇 번까지인지 모르니까 뭐가 높은 건지 모르겠다. 가볼게요. 이제 갔어. 아, 깜짝이야. 때리는 줄? 다현 언니 진짜 큰데? 우와. 야! 보면 어떡해! 안 봤어요. 야, 진짜 시끄러웠어. 나 진짜 커. 나도 진짜 커. 근데 이거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바꿀 사람! 바꿀 사람? 댓글은 바뀐 사람. 시간이 낮다. 시간이 낮다. 근데 어디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높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5까지 있는 거 아니야? 어, 10까지 아니었어요? 나 5짜리였어. 5짜리 아니야? 에? 나 8짜리야. 다현 언니 거짓말이. 웃음이, 웃음이. 나는 2자리인데 바꿨어. 바꾸겠냐고. 바꾸겠냐고. 싫어 언니 몇 자리인데? 이거 말할 것 같아? 바꿀래요? 바꾸자며. 말할 것 같아? 바꾸자. 몇 자리? 아, 말 못해. 빨리? 바꿔? 없어?
오, 재밌다. 바꿔, 바꿔, 바꿔. 잠시 바꿔야지. 얘 반응이 궁금해. 마시라니 바꿀래요? 아니. 아 왜? 아니. 내 자리 사람 있나? 나 내 자리. 거짓말. 진짜? 안 믿을게. 아니 난 억이라니까. 언니 저랑 바꿀래요?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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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그럼 이제 뵐까요? 네. 자 공개. 네. 자 저 공개하는 거야. 아 진짜 마음 아프다. 야 힐커 먼저 공개하는 거야. 힐커 먼저 공개하는 거야.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럼. 하나 둘 셋. 이게 숫자냐? 아, 내가 제일 낫다. 그거보다 낮아? 너 마이너스 2예요. 어?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거를 두 자리로 한 거야, 너네? 나는 두 자리인데 바꿀 써. 넌 아프다. 두 자리. 깔살을 전하니까. 마이너스 2. 다음 깔 사람. 아, 그럼 나 유진현이 거 한번 궁금해. 나 높을 것 같아. 그래도. 진짜? 어. 오케이. 써봐요. 기준점을 알아야 되니까. 오케이. 뭐야? 마이너스. 궁금해. 언니 억대라 했어요, 억대. 어? 하나, 둘, 셋. 5,000원. 어? 아니네. 와, 나 진짜 무슨 확률로 아니다. 마이너스 1을. 그래, 보였지? 내가 말했잖아. 나 많다고. 지금 다, 지금 공개된 사람 말고 바꾸고. 공개된 사람 말고요? 어. 카로 나랑 바꿀래? 그래? 그래, 그자. 둘이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럼 그럴 거 같아, 저. 그런 줄 알았어. 나보다 낮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세 살이라고 하냐, 니? 니 니가. 와, 뭐야? 뭐야? 너 몇 자리야? 세 자리. 아, 난 처음에 이렇게 봐가지고 빙!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10살. 하루짱 와. 하루짱. 바꿨어요, 14부터 101! 와, 많이 올랐어. 현재 2위다, 2위. 맞네. 맞다. 팅 언니 거 보고 싶어. 나? 어. 아니, 팅 언니 그렇게 안 높을 것 같은데? 언니 세 자리예요? 아, 세 자리 많았어요. 바꿀래? 아니요.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자리. 아, 잠시만. 아, 야, 두 자리잖아. 이 사람들 사기치네. 42, 42. 할게요. 하나, 둘, 셋. 야, 예서야. 다섯 자리 맞네. 다섯 자리긴 해. 다섯 자리가 맞긴 해. 하나, 둘, 셋. 뭐야, 999야? 근데 나 높은 줄 알았어, 내가 제일. 나도 높은 줄 알았어. 야, 네가 높은 줄 알았다고? 거짓말 치지 마. 희애랑 박근 씨로의 점수는? 하나, 둘, 셋. 야, 왜 바꿨어? 다섯 자리 있다 해서 나는 네 자리면 낮은가 보다. 그래서 바꿨지. 나 이제 2위야. 해볼까? 저 좋아요. 풍선을 총으로 싸는 거죠. 오. 약간 마피아 게임 하는 것 같아. 마피아 게임 같다, 이거. 그니까 안 보였어. 무섭다! 오, 센데? 센데? 아, 조금 흥미진진하다. 때려, 뭐해? 이게 죽은 거 아니야? 죽었는데?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진 언니? 바꿨잖아, 바꿨잖아. 근데 좀 가까이 가. 아니, 너가 바꾸자 했어. 너가 바꾸자 했어. 너가 바꾸자 했어. 너가 바꾸자 했어. 너가 바꾸자 했어.
너. 오케이. 아, 근데 이거 한 바퀴 더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해! 우리가 순서가 좋은 걸 수도 있어. 중간이어서. 한 번, 한 번 더 하면. 오. 오, 오케이, 땡. 애작기. 미안해, 아직 한국 공부 중이라 그거 세 자리인 줄 알았어. 어디서 거짓말해. 이럴 때 외국인 찬스 쓰지 마. 아, 진짜 미안해. 공부하지 않겠다. 진짜 이까로? 오. 오, 야, 근데 좀 힘이 있었어. 어쩔 수 없나? 이래. 우와. 시원이 강기사 제발. 오케이. 뭔가 내가 세게 하면 될지도. 어? 응? 그런 표정을? 강해서. 왜 나야? 카메라한테 쏘는 거지. 너 내 칭찬 다섯 개 해봐. 다섯 개. 얼굴 작고 몸이 너무 예쁘시고 다리도 얇으시고 춤도 잘 추시고 뭐. 막혔다. 이카라. 얘기를 못했어. 야 카리야 이제 너 차례야. 난. 장점을 세게 말해봐. 귀엽다. 시카로 씨 파스타 어떠셨나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짱이요. 처음 만들어봤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져가지고 약간 뿌듯하다. 진짜 잘 만들었어. 너무 맛있었어. 예서 씨는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 저는 제 인생 급식 메뉴였다니까요. 진짜 너무 맛있었고 둘다 너무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고조 셰프 만족 만족. MC도 혼자 MC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 많으셨어. 언니랑 MC님들!